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현상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그 4월 7일이 상현이거든요. 네. 상현은 오른쪽 반달이죠. 상현 네. 또는 이제 한낮에 떠가지고 한밤중에 지는데요. 이날 이제 5시 그 31분쯤에 가장 반달이 되는 때거든요. 네. 상현이 되는데 이날 저녁 때 보면은 상현달이 이제 서서히 이제 서쪽으로 넘어갈 무렵 하늘에서 별을 하나 잡아 먹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쌍둥이 자리 람다별이라는 건데요. 네. 쌍둥이 보면 이제 형과 동생이 이제 나란히 역기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형이고 왼쪽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동생이거든요. 네. 동생의 왼쪽 무릎 정도에 해당하는 별이 이제 람다별인데, 이 아. 람다별의 밝기가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 하늘에서 아주 날씨맑은 날 겨우 보일 수 있는, 아. 시골에서는 적당히 잘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별이 달 뒤로 숨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달이 별을 잡아먹는 현상을 별을 가린다 해서 성식이라고 하거든요. 좀 보기 아. 드문 현상인데요. 쌍둥이 자리 람다별, 그 동생의 오른쪽 무릎 정도에 해당하는 별이 달 뒤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성식이 있다라는 거 한번 드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별을 품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별을 먹은 달이 될 수도 있고, 품은 달, 별을, 예, 먹은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9일이 이제 화성의 충이거든요. 네. 화성의 충이라는 건 뭐냐면, 달로 치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네. 달이 보름달일 때 제일 밝죠. 네. 그런 것처럼 화성이 충일 때가 제일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자리 근처에서 붉은색을 보이는 제일 밝은 별이 바로 이 화성이거든요. 마이너스 한 1.5등급 정도. 그러니까 거의 1등성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거의 대여섯 배 이상 더 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수 있습니다. 저녁 때 붉은색의 별이 보인다. 네. 그게 바로 화성이거든요. 반짝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행성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 별이 4월 9일 날 가장 밝게 보이는 충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화성의 시간입니다. 네. 저녁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붉은색 화성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고온 현상 때문에 여기저기 봄꽃을 활짝 펴잖아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서 설명한 천문현상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